본인 사주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다고 대답하세요. 네. 본인 사주로 봤을 때 본인은 네. 내가 본의 아니게 어찌 됐든 본의 아니게 내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주야. 네. 물론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가정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고 본인이 한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네. 실패하고 또 인연줄이 생긴다 그래도 어떤 연법이 잘 지어지지가 않아. 본인 같은 경우에는 인연이 그래 놓으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인연을 만난다 그래도 내가 연법이 잘 지어지지가 않아. 이렇게 삐딱선을 탄다는 얘기야.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네,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또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귀찮게 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그래서 남자 그거 이제 통 털어서 얘기하자면 남자 덕이 없어 본인이. 응? 그리고 본인의 성격상으로도 그러고 이 본인이 조금 뭐라 그래 급해. 급한 성질도 있어. 느긋한 것 같아도 급한 성질이 있어서 본인은 본인의 이렇게 내 기준에서 조금 이게 벗어나면은 금방 토라진다. 본인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조금 여유롭고 생각을 좀 여유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보다가 금방 털어지고 토라지고 또 막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그러지 왜.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또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밤에 잠 못 자고 지었다가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이런 식으로 해나간다는 얘기야.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응?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이 너무 깊어서 결국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본인이 결정적으로는 이 판단 장애야. 그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조금 손해나는 격이 많았다고 그래. 그게 힘이 들어. 직장 생활을 했다라면 본인 같은 경우에는 남의 밑에 있으면서도 사주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았을 뻔한 사주고 남의 밑에 있어도 내가 남의 오른팔을 해줘야 돼. 네. 어?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어? 남의 오른팔이야. 내가 어떤 오너가 된다거나 내가 주인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는 못하는 사주거든. 네. 그래놔서 남의 밑에 있으면은 내 일같이 한다는 얘기야. 네. 내 일같이 하고 네. 또 그렇게 해야지 본인이 직성이 풀려. 맞아. 그게 안 그러면은 찝찝해가지고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나 어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굉장히 뭐라 그래? 신중하다고 그러지. 신중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야. 책임감이 있어서 실수 안 하려고 그래. 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깨진 원인이 본인의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야. 네. 응? 그 내가 이렇게 하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틀에 내 틀에 박힌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적인 게 있어요 본인이. 응? 그런 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있다. 그래서 내가 남의 그런 걸 보면은 책사라고 그래 책사. 남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살아라. 주인은 아니지만 내가 사장 이상이야. 명패만 사장이 아니야. 근데 본인은 그 사람의 오른팔이야. 내가 뒤에서 주인처럼 다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 어? 그 사람이 못하면 본인이 꼴을 못 봐. 왜 이걸 이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오히려 오너를 내가 가르치면서 해나간다고 봐야 돼.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어? 맞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오너 입장에서 편하기도 한데 되게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편하기도 하지만 피곤하다는 얘기야. 어? 네. 그래놔서 직장 문제에서는 본인이 그런 역할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고 어떤 마음의 변사는 들은 것 같다. 그 마음의 변사가 뭔가요? 마음의 변덕, 직장. 아. 응? 아. 직장에서 어떤 변사. 내가 뭔 부족하다든지. 네. 그치? 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요거밖에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대라는 어떤 마음의 변사가 들었다는 얘기야, 지금. 직장에서도 그러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어떤 문제가 직장의 문제가 큰 것 같아. 네, 그래서 직장을 내가 그만둬야 되나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근데 다른 데로 옮기기에는 본인이 여기서 해놓은 게 너무 많아. 네.
맞아요. 어? 해놓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만둔다 그러면 내가 딴 데 직장을 가면 또 물론 그만큼은 하겠지만 그게 안 돼. 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어떤 요구를 한다든지 또 내가 한 거에 대한 어떤 걸 하려는데 그게 들어지지가 않는 걸로 보인다. 네, 맞아요. 그렇지. 네. 그게 지금 고민이라서 왔죠? 네. 응? 가장 큰 고민이 그거예요. 그지? 승진이나 뭐 실업이나 뭐 이런 게 있는지. 그지? 너무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래.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본인이 이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서 본인한테 좋을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직장에서 그냥 있는 게 맞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금 참아야 돼. 나서질 말을 한 얘기야. 본인이 잘 나선단 말이야. 남의 어떻게 보면 남의 것도 남의 얘기가 됐든 대변이 됐든 본인이 조금 나서서 하는 격이야. 어? 그래서 본인이 구설을 이제 탄단 말이야. 직장에서도 분명히 본인이 구설이 따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비둬야 돼. 관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갖고 나선다거나 이래서는 안 돼. 올해 승진 운은 있어. 있어요? 어. 관운이 있어요? 있어. 아, 있는 올해 있어, 올해. 아. 근데 본인 내가 지금 말하잖아. 본인이 일을 잘하고 하는 건 좋아. 네. 좋은데 그게 좀 오바된 걸로 보인단 말이야. 제가 말을 하면 안 돼요.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직장에서 구설이 있단 말이야. 네. 본인이 일을 잘해도 그러면 승진이라는 건 어때? 어? 본인이 해서도 하는데 왜? 그 무섭잖아. 너무 본인이 막 그 어떤 거를 캐내려고 그러고 너무 옳게 가려고 그러고 너무 정석으로 따지려고 그러면 위에 사람이 피곤하다는 거야. 본인의 도움을 받고서 어떻게 했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 본인이 그전처럼 한 것처럼 나서고 본인이 간섭을 하면 본인이 내가 승진을 하고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어떤 위치에서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를 내려놔라.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는 것 쪽으로 해.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승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야. 본인이 승진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돼. 맞아. 어? 진작에 했어야 돼. 근데 못한 이유가 원인이 그거야. 응? 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률, 뭐 일하는 능력이나 이런 거 다 인정을 받지만 본인이 너무 과해. 너무 과해. 어떤 유도리를 좀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물고 늘어지고 캐내고 따지니까. 응? 내 말이 맞아 안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말을 안 하고 있어요. 맞음 받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고개를 이렇게 끄덕거리고 있어요. 고개 끄덕이지 말고 네, 대답을 맞아요. 하세요. 맞아요. 네? 맞죠? 네. 그래서 올해는 다른 거 없다. 여기는 뭐 이혼한 거는 뭐 얘기해봤자 그런 거고 이혼한 거 앞으로가 문제잖아. 근데 앞으로 본인이 가장 조심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야. 너무 파고들려고 그러지 말고 너무 간섭하려고 그러지 말고 네. 아니 본인은 몸은 하나야. 하나인데 왜 여기 저기를 막 본인이 이렇게 다 간섭하려고 그러고 그거를 고치려고 그러고 그래. 네. 그치? 네. 그게 나는 열심히 한다래도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어때? 설쳐된다라는 소리를 들어. 네. 지가 뭔데? 그래서 구설이 따라. 그거를 가장 조심해야 돼. 올해도 조심해야 되지만 본인이 나중에 승진을 한다든지 했을 때도 그건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야. 그 승진 시기는 대략 언제쯤? 지금 올 초에 있는 것 같아. 초에? 응. 아. 초에. 2월 이전에요? 그렇지. 아. 어? 2월 이전? 6월 이전에. 이전에 있고 그래 안 하면 9월 돼야 돼. 아. 응? 예. 맞아요. 응? 그런 데 있어요. 그치? 네. 응. 원래 근데 거기 안 들어갈 줄 알았거든. 응, 들어가. 아.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분명히 본인이 아까 얘기한 대로 나서지 마라. 왜냐면 네. 본인이 또 머리 이제 위에 앉았으면 밑에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동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야. 제가 또 위에 있으면 얼마나 우리 피곤할까. 아. 그걸 알아야지. 왜 나만 잘났다고 하고 살아. 알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네. 그런 거를 올해 차분하게 이렇게 내려놔. 네. 내가 가진 거는 물론 있어. 능력은 이제 인정은 받아. 근데 너무 본인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한단 말이야. 오버한단 말이야. 네. 그것만 본인이 눌러가면 올해 9월에도 뭐 승진운은 있어.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네, 그것만 네, 조심해서 네.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고 본인은 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야? 남자 운이 별로 없고 남자 복이 별로 없다라는 거야. 결혼도 하면 안 돼요? 어? 결혼은 하게 되지만 아직은 아니야. 언제지? 본인이 내가 봤을 때는 50 넘어야지.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나는 잘 살고 있고 잘 하고 있어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참 철이 없어 보여. 응? 이제 내가 보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보니까 네. 철이 없어 보여. 네. 어? 단순해. 네. 굉장히 네. 단순해. 그냥 내 고지, 내 고집대로, 내 고지 고대로인 게 강해. 네. 어? 그러고 나면 뒤 돌아서 나면은 조금 내가 후회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지. 네. 그치? 이렇게 조금 애기 같은 데가 있어.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네. 내 나이에 비해서. 네. 조금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마음, 진짜. 가슴으로. 네. 가슴으로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막 악착같이 하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하려고 그래? 혼자 애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없잖아요. 책임감 때문에. 애들 키우는 거? 이게 무섭지. 혼자서 해야 되니까 자식도 키워야 되고 어? 그런 거는 이해를 해요. 어? 하지만 본인이 내가 숨을 쉬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숨은. 내가 숨을 쉬어가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그거를 맨 진짜 교과서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교과서대로 어? 왜 그것도 어? 왜 교과서대로 거기에 맞춰서만 살라고 그래. 그럼 내가 엄청 힘들잖아. 그치? 그렇다고 그래서 누가 나 옆에서 다독거려주고 이러는 사람도 없잖아. 그치?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어? 하지만 너무 똑바로 이 너무 강하면 부러져요. 응? 그것만 조금 조심해서 가라는 거야. 여기 갑신생은 여공주자손. 여기는 몇 학년이야? 고1에 올라가요. 응? 고1. 얘 말을 안 듣는다? 네. 어?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엄마한테 대한 어떤 여 딸이야? 네. 어? 네. 엄마한테 대한 어떤 불만이 많해. 이 아이는 엄마의 간섭이 싫어. 그치? 간섭이 싫고 엄마하고 어떤 대화자체 이것도 싫고 완전히 엄마가 이렇게 가면 이 길로 가라 그러면은 이게 맞아도 얘는 저 길로 맞아. 가야 돼. 절대 엄마를 따랐어. 알았어. 엄마 혼자서 이렇게 하냐 힘들지가 없어. 항상. 굉장히 이기적인 아이야. 이 아이. 응? 학교 생활 엉망이야. 학교 안 가고 있어. 그치? 응. 엉망이야 얘 인생. 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본인은 본인이 살아나가니까 괜찮아. 얘는 어떨 거냐? 응? 진로를 못 정했어요. 그래서 1년 쉬는데 진로를 못 정했어.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공부도 싫다고. 얘는 안 돼. 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가 원하는 거를 시켜야 되거든. 얘는 기술을 배우라고 그래. 기술. 기술도 마땅히 하고 싶으면 육아를 한다. 뭐를 해? 요가. 응. 그런 거 하라고 그래. 뭐 기술이 됐든 얘 같은 경우에는 사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애긴 하지만 뭐 나쁜 좋은 얘기를 하면 연예인 사주. 나쁜 얘기를 하면 기생 사주. 이런 사주를 갖고 태어났어. 엄마 말 안 들어. 그리고 남들보다 내가 튀어야 되는 애야. 맞아. 어? 얘는 그냥 평범하게 지 또래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는 사주가 못 돼. 이 아이는 응? 뭐가 됐든 어떤 방면이 됐든 어떤 쪽에서든 내가 1등하고 살아야지 내 직성대로 산다고 그러는 애야. 얘 공부는 못하면서 지가 할 도리도 못하면서 엉덩이에 뿔이 났어 이 아이가. 그치? 그래서 힘들다. 얘 엄마가 앞으로도 얘를 케어하고 얘를 잡으려고 하면 힘들어. 내년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진로를 어디로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문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미용도 싫다고 그러고. 차라리 미용을 하면 나을 건데. 미용 싫대. 자기 꾸미는 것만 좋대. 누구를 해주는 건 싫대. 메이크업도 싫대. 그러니까 지가 대장이야. 대장. 내가 말하잖아. 지가 뭐든지 1등이 돼야 되지. 누구한테 가서 봐봐. 이런 애는 나중에 커갖고 직장 생활도 못해. 장사도 못해. 얘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얘 엄마가 어떻게 잡는다고 앞으로 크면서 내년도 그러고 내 후년도 그러고 얘는 계속 지가 지 어떤 방향으로 갈등을 하고 얘 앞으로 미래가 나는 있잖아. 참 안 좋게 보여요. 어? 내 방송이라서 나 얘기는 안 해주면 이 아이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보인다고 이 아이는. 그리고 돈을 벌으려고 그래. 아이가. 어? 조금 이 나이 또래 애들답게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취미를 가져서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얘는 돈을 벌으려고 그러고 엉덩이 불났다 그랬잖아. 그래서 알바 다니는 거. 그치? 그러니까 어떡하냐고. 돈부터 알았는데 얘가 뭐를 하려고 하겠냐고. 어? 엄마 말도 안 듣고 돈부터 벌으려고 그러고 어?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고 쉽게 가려고 그러고 모든 걸 쉽게 가려고 그래 얘는. 지금 자기가 돈을 써야 되는데 할 수 없으니까 알바를 다니지만 얘 쉽게 쉽게 살라고 그러는 아이란 말이야. 엄마가 어찌든지 해서 진짜 다독거리든 어찌든 해서 어떤 기술이 됐든 아니면 이제 이렇게 꼬셔. 엄마가 꼬시는 수밖에 없어. 꼬셔서 차라리 네가 공부를 조금 하면 너한테 맞는 대로 응? 뭐 어디 방송국에 취직을 한다든지 너 그런 거 좋아하지 않니? 라고 꼬셔. 그래서 공부를 하게 해야 돼. 그래 안 하면은 얘 있잖아 정말 엉망진창이야. 응. 여기 큰일 났다 이 딸 때문에. 응? 애기가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살성이 너무 세. 맞아. 응? 편한 적이 없었어. 살성이 너무 세. 뱃속에서 그걸 다 갖고 태어났어. 뱃속에서부터 난리가 나더라고. 응? 그런 아이야. 그런 아이니까 어떻게 보면 엄마하고 딸하고는 어떻게 돼? 부모 자식 간에도 왼수야. 상급이야.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엄마 공 많이 들여줘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래 네. 않고는 엄마가 얘를 절대 감당 못해. 내 자식이어도 절대 감당 못하는 아이고 또 이 아이가 더 나쁜 길로 빠져들기 전에 엄마가 잘 잡아야 돼.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 네, 네. 내년에 학교 가란 법 없다. 응? 내년에도 학교 들어간다는 법 없어. 지금 엄마는 지금 어느 과를 가고 어떻게 어쪽으로 얘를 잡아줘야 되는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학교를 못 갈 수도 있다고. 안 간다고. 못 가는 게 아니라 그럴 수가 있다고. 근데 학교 졸업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네. 고등학교 무조건. 졸업은 시켜야지. 지금 할지 못 할지 다 하고 있는데 계집애인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얘 공 많이 들여주세요. 딸내미는. 어? 안 그러면은 정말 개차반대. 그런다고 운동을 해서 뭐를 한다든지 뭐가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단 말이야. 맞아.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남 하고 싶은 건 다 따라가서 해야 돼. 그러니 돈이 어딨어. 돈이 어딨어. 못하지. 이렇게 잘 찾으라고. 얘는 쇠를 만지는 게 얘하고 맞아. 쇠요? 응. 쇠가 어? 뭐지? 쇠를. 그리고 얘는 그냥 일반 애들 평범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를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가 흥미를 갖고 네가 이거를 계속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 방면에서 네가 좀 어느 정도 잘 잡아서 살 수 있지 않냐라고 해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꼬셔야 되는 거야. 응? 요가는 괜찮아요? 요가 학원을 끊어달라고 하던데. 그거 해달라면 해줘. 해줘.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생각이 일단 그걸 해줘. 그래서 지에 조금 안정을 찾게도 해주고 그래. 응? 알겠어?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얘가 보다 보면 얘는 쇠를 다루는 직업이 맞다라는 거야. 나중에 지가 정신을 좀 차리고 하면 물론 남 케어해주는 거 지금 싫다고 근데 아직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나이가 있잖아. 나중에는 뭐 미용을 하든 그쪽 방면에서 네가 1등 해라. 열심히 해서 얘를 잡아주라고. 쇠라면 가위나 가위도 되고 그렇지. 응, 또 장비가 필요한 응 그렇지. 뭐 골프도 되고 여러 가지야.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남들보다 튀어야 돼. 응? 맞아요. 무조건 튀어야 돼. 그러기 리더는 때문에 리더는 되고 싶은데 리더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뭐가 배운 게 있어야 리더를 하지. 그치. 그러니까 엄마가 걔를 그렇게 끌고 가란 말이야. 응? 돈이 들어도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해서 얘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얘가 돈에 눈이 이렇게 벌써 띄어가지고 별짓을 다 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러니까 얘가 뭘 하고자 한다는 거는 시켜줘. 시켜주면서 내가 봐도 결국은 얘는 쇠를 다루는 직업으로 그쪽 위로 빠지든지 할 거라는 거지. 지가 돈을 벌 왜? 봐야 돼. 지가 가서 아 이쪽 방면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 알아야 된다고. 그런 거 저런 거 모르고 지 머릿속에
공부도 안 했지, 부모 말도 안 들었지, 개차반이지, 이런 애가 무슨 생각을 하겠냐고,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뭐를 하게 됐냐, 어떤 판단을 하고 얘가 살겠냐 이 말이야. 얘가 제일 고집덩어리야, 엄마보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바르게 살았는데. 엄마를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자식이 잘 저기 따라와주면 좋지만 그게 아니잖아. 무슨 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까 말한 대로 성격 그런 거라 해서 올해는 입 다물고 또 나 조금 내려놓는다. 그래야지 내가 올해 문서 잡을 수 있다. 승진도 문서야. 문서를 잡을 수 있다라는 거고, 딸내미는 얘가 하고자 하는 거를 시켜.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시면서 다독거리고 꼬셔. 애기를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용에도 뭐 이름 있는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도 나름대로 너 같았을 수도 있다고. 얘를 달래. 얘를 윽박지르면 절대 튕겨져 나가. 용수철이야. 띵 하고 엄마 말을 전혀 안 듣는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끝. 감사합니다. 삼촌!